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소바와 만두 같거나 다른 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두를 직접 만든 적이 있으신가요? 기억해보세요. 소바와는 닮은 점도 많고 다른 점도 발견할 수 있는 수제 느낌이 강한 요리들입니다. 모든 것을 손으로 직접 만들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옆나라 일본 프랜차이즈의 경우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가맹점으로 배송하는 시스템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개인집보다 저렴한 가격, 메뉴의 다양성, 부담 없는 노동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슈마이는 하루에 10만 개도 팔린다고 하는데요. 예전 우리나라에서도 기계만두가 1,000원에 3알인가 5알인가 싼 가격으로 한창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도곡동 어느 시장인가에서 먹어본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를 뒤로하고 거의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맛이 없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맛이 나쁘지 않았는데 안동찜닭이나 탕후루처럼 갑자기 없어지는 느낌이 드는 건 왜지? 지금 생각해보니 단조로웠던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한 일본 프랜차이즈의 메뉴의 가짓수는 상상 이상입니다. 물론 프랜차이즈라 패밀리 레스토랑급 규모의 영업이 가능한데요. 앞으로의 미래는 이렇지 않을까 상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프랜차이즈 특유의 정돈된 내 외관과 네이밍이 친근하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점으로 프랜차이즈를 이기려면 손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는 걸까요? 사람들이 선호하지만 우선 생산량에서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미국의 밀가루 값과 우리나라의 값과 천지 차이듯 프랜차이즈 vs 손만두는 규모의 경제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입니다. 또 슈퍼의 냉동만두가 지천에 깔린 우리나라의 여건상 그저 손으로 만든다는 스토리는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 수 있을 것입니다. 식당에 발을 들인 순간 꼼짝없이 갇힌 느낌으로 갑갑한지도 체크해야 봐야 할 것입니다. 한동안 유행하다 없어진 1,000원짜리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김치와 고기, 야채 등의 속재료 3가지에 기계로 찍어 똑같이 생긴 만두였던 것 같습니다. 반면 프랜차이즈 만두들은 슈퍼의 그것들과 마찬가지로 다채로운 모양으로 선택받을 준비를 끝마친 것 같습니다. 식당 자영업자의 궁극적인 목표, 원 메뉴를 생각해보면 종류가 많은데요. 그 중에는 소바와 만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똑같은 모양으로는 사람들을 흥분하게 할 만한 거리가 없을 것입니다. 음식 사진을 찍어보신 분들이라면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프랜차이즈에서는 각기 다른 모양으로 만들고 국수와 밥을 보태 패밀리 레스토랑 급의 메뉴를 만들어냈습니다. 개인점이라도 점심 한정으로 노동력은 낮추고 희소 가치는 올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로컬 메뉴의 개발은 기차나 공항에서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 되어도 좋을 것입니다. 개인 수제 만두집을 콘셉트로 창업 계획 중이시라면 시그니처 메뉴는 직접 손으로 만드는 것을 생각해보시고 스탠더드 메뉴들은 기계로 만들거나 구입 제품으로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한식집이면서 만두가 엄청 맛있는 포지션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중식에 군만두가 있듯 이자카야면서 만두가 전면에 나서도 편하고 말이죠. 대신 너무 편한 것만 찾아도 싸구려로 보이니 생선회도 작게 먹을 수 있는 이자카야면 가장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